안녕하세요. 구비스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요 며칠 사이에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던 바이낸스 규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헤드라인에는 영국에서 바이낸스가 영업 금지 조치를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이 뉴스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이 발표하고 있는 규제 조치를 다 고려를 하면서 보는 게 좀 더 뉴스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뉴스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영국의 Financial Conduct Authority라는 금융업계를 규제하는 정부기관 중에 하나가 Binance Markets Limited라는 바이낸스 그룹의 영국 법인에 대해서 대한 조치인 거고, 그 조치는 이 영국 법인이 영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린 거죠. 그런데 이 바이낸스 마켓스 리미티드라는 이 법인은 영국에서 지금 뭐 이렇다 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2020년 5월에 바이낸스 본사가 인수를 한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쪽에서 강조를 하는 거는 지금 바이낸스.com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서비스가 영국인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바이낸스 마켓 리미티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com 서비스도 바이낸스 쪽에서 적극적으로 영국인들을 손님을 또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영업 회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런 경우죠. 어떤 해외 거래소들이 특정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적극적인 영업 회기를 한다기보다는 유저들이 그냥 알아서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행위들이 이제 불법이라고 규제 당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면은 IP 어드레스에 따라서 이제 접근을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유저들이 그 웹사이트를 너무나 가고 싶으면은 VPN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근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이낸스의 영국에서 영업은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영국 정부의 입장은 연초부터 사실 좀 어느 정도 확실했던 것 같아요. 연초에도 바이낸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크립토커런시 트레이딩에 관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크립토커런시 트레이딩의 CFD 거래. CFD는 일종의 파생상품 거래인데, 이거를 이제 뭐 금지한다는 내용의 취지의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이 이제 크립토커런시를 규제를 해야 될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자금 세탁이라는 어떤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규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트레이딩에서 오는 어떤 위험. 왜냐하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자산군이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트레이딩을 했을 경우에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이런 거에 충분한 어떤 교육이나 경험이 없이 뛰어든 초보 사용자들이 큰 어떤 손실을 입었을 때 올 수 있는 사회적 불안 같은 거를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발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었고요. 사실 일본에서도 FSA가 바이낸스와 바이빗은 이제 선물 전문 거래소인데, 이 두 업체에 대해서도 FSA라는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발언이 있었죠. 최근에 온타리오 시큐리티 익스체인지에서 바이빗의 영업 행위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바이낸스도 알아서 서비스를 캐나다 내에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규제 뉴스가 많이 채굴자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서 나오고 있는데, 채굴자 외에도 이제 그 트레이딩에 관련된 규제도 루이허 부총리의 발언이 있었죠. 그 이후로 후오비 같은 경우 선물 거래랑 마진 트레이딩을 중국에서 알아서 중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후오비 외에도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마진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이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바이낸스 뉴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부의 규제라는 게 뭐 여러 면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의 법을 적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전 세계 특히 선진국에서의 이 법의 체계를 보면은 이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는 따로 전문 기관을 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FTC라고 해서 Commodities and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서 파생상품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관할권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관할권에 들어왔을 경우에 기존의 규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CFTC 같은 경우는 비트맥스, 작년 10월 달 비트맥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그런 어떤 리걸 액션을 취하기도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그런 식으로 파생상품에 관련된 어떤 규제라는 거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 세계 각 나라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자산군이다 보니까 파생상품은 이제 마진이
레버리지가 꼭 들어가기가 마련인데 이런 거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계속 규제 기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현물거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이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입지가 다져지는 거고 대중화가 되는 거고 규제를 받을수록 점점 제도권 안에 머물고 있던 자산들이 이 가상자산 업계로 흘러들어오는 건데 좀 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뭔가 헤드라인만 딱 보면은 굉장히 불안감이 생기는 듯한 뭐 그런 내용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뭐 조회수는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읽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잠깐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 결코 나쁜 뉴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뭐 이를 증명을 하듯이 이런 뉴스가 주말부터 쭉 나왔지만은 가상자산 시장은 크게 동요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CFTC가 비트맥스에 소송을 일으켰을 때 뭐 CFTC뿐만이 아니었죠. 이제 DOJ, Department of Justice 사법부에서도 KYC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쪽에서 소송을 당하는 이제 그런 사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된 시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전혀 제도권의 규제 당국이 액션을 취하는 이런 상황은 기존의 법을 적용을 시켜서 그에 따르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행위들은 결코 나쁜 뉴스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